청와대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여 년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경복궁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북악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지형적으로 천연요새와도 같은 곳. 경호뿐 아니라 수십 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축적된 국가운영 시스템이 집약된 곳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역대 대통령들은 청와대를 나오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역대 대통령들의 단골 공약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들은 왜 다들 청와대를 나오려고 했던 걸까? 도시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세종대로가 앞에 청사도 있고 조선시대 때 왕의 경복궁이 있고 그 끝 그 축의 끝 정점에 청와대 집무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부분. 1층에 있지 않고 2층에 있습니다. 가서 대계단을 올라가서 방향전환을 하고 다시 비서실로 들어가고 또 방향전환을 하고 그 공간의 정점에 대통령이 앉아서 있는 거고 또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건축적으로 연출한, 기획한 그런 공간들을 보면 굉장히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공간이 청와대 집무실입니다. 제왕적 권위의 상징인 청와대를 나오려 한 건 국민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안보와 경호, 비용 문제 등으로 중단했습니다. 광화문 인근 속에서 새로운 곳을 찾아가지고 집무실, 관저 이것을 다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안이 되지 않는 한에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자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후 처음 열린 기자회견. 당선인 신분으로 이 보고를 한번 제가 딱 받아보니까 광화문 이전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감독까지 준비해 직접 소개한 집무실 이전지는 용산 국방부 청사. 지금껏 후보지로 거론된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보면 강화하셔서 오히려 사용하시는 게 아닌지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거는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빠른 속도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용산 이전 가능성이 언론에 처음 보도되고 이전 확정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일. 당시 수도 서울과 국가 원수 방어 임무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도균 전 수도방위 사령관.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아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을 결정했구나 하는 것을 그 공식적으로 인지한 사항이죠. 사전에 어떤 뭐 그 의견 교환이나 또는 협의 과정을 전혀 거친 기억이 없습니다. 국방부와도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당선되고 4일 만에 그 인수위 부팀장이 찾아와서 국방부를 직접 찾아와서 3월 말까지 빼달라 국방부를 빼달라고 했거든요. 단 4일 만에.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떤 실사를 나와서 여기가 적합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예, 네, 전혀 없었고. 국방부 청사가 새 대통령실로 낙점되자 국방부는 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최고 지휘본부. 10층 건물에 천여 명이 넘게 근무하는 조직은 당장 이사하라는 한마디에 분주해졌습니다. 개인도 집을 이사하게 되면 사실은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에 10여일 만에 결정을 하고 50일 정도 물리적인 시간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이 전쟁 시기에 그 전쟁 지도부를 이전하는 정도 수준의. 그 두 달이 꼭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다는 국방부 직원. 급박한 상황은 단체 대화방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갑자기 그 서울 인근에 있는 어떤 부대로 이전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상황이 급박하다. 긴급 소집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말 듣고 아니다 이제 아니야 거기가 아니다 그런 곳이다. 옮겨갈 곳이 확정되기까지 쌌다 푼 이삿짐만 네 번. 한 건물에 모여 있던 유관 부서들은 빈방을 찾아 여기저기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필요하면 선대 타격도 하겠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는 말 중에서는 아니 선대 타격을 왜 국방대가 하느냐. 국방부 직원들 또 군인들은 특히 어떤 최후의 보루다라는 의식이 좀 있어요. 우리 부서가 맞는 일이 우리 국가의 최후의 보루고 이게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상처를 입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대이동.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다섯 군데 건물로 나뉘어 들어가면서 원래 있던 부서들도 짐을 싸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24시간 전시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사이버사령부는 둘로 쪼개져 송파와 화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국방의 뇌로 생각하면 중추죠. 이런 것들은 다 신경계죠. 신경계들이 여기로 다 모이는 거죠. 대통령의 어떤 지침, 뭐 전쟁 지침이 될 수 있고 지침을 받아서 여기서 다 컨트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로 치면 뇌예요, 뇌. 뇌지. 뇌가 이제 뽀개진 거죠.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이 장관이 쓰는 집무실을 뺏어서 들어갔고 그럼 장관과 국방부는 또 그 예하부는 합참 의장이 쓰는 사무실을 뺏고 들어간 거죠. 그럼 합참은 또 그 밑에 시설본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고 시설본부는 구방사청으로 가면서 구방사청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인원은 옛날 기상청 쓰다 남는 건물을 들어간 꼬리가 되는 거죠. 다섯 군데로 흩어지니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6개월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도저히 안 돼서 또 돈을 한 200억 가까이 투자해서 한 곳으로 또 모으는 작업을 했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들어가죠. 최초 다섯 군데 흩어질 때도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갔고 업무가 안 되니까 다시 한 군데 두 군데로 모을 때도 리모델링 비용이 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이죠.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하게 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문 공관 이전도 시작됐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들어가면서 비서실장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경호처장은 한남동 해병대 사령관 공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도 새로운 공관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들어가는 돈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당초 윤 대통령이 밝힌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 원. 뭐 지금 뭐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호 인력 재배치 등으로 지난해에만 3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총 1조 80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건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합참은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에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할 예정입니다. 근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민주당은 1조 800억이 들어간다. 국방부는 최소한 5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 1조 원이라는 것도 저것도 가짜입니다. 비용은 저희가 수없이 말했죠. 517억인가 뭐 그걸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제일 정확히 보는 기재부에서 한번 판단을 해달라. 그래서 기재위에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517억이라는 거는. 네. 대통령실은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는 데 들어간 비용만 이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런 거겠죠. 이건 대통령실 이전이 아니다. 국방부 이전이다. 이런 식의 논리인 것 같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 국방부를 안 가고 안 갔으면 생겨나지 안 할 비용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대통령실 이전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비용이라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사 비용이 아니라 이사 갈 곳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이사 나가는 사람한테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그 옆에다가 모두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전체적인 규모를 알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정부는 이제 그것을 좀 밝혀야 되는 책임이 있죠.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청와대가 개방됐습니다. 74년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대통령의 공간. 청와대 문이 열리자 많은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그 화이트하우스하고 이거 비교해보면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예쁜 소나무들이 많고 네. 그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아주 좋은 그 펄키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환경도 좋고 적용도 잘 해놓고 뭐 너무 어마어마한 규모이고요. 아 진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정말 좋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예, 아니 좋은데 이 아까운 장소를 놔두고 이렇게 그래서 좀 취임 1년을 엿새 앞둔 지난 5월 4일 윤 대통령은 약속했던 용산 어린이 정원을 개방했습니다. 구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에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찬반 여론이 엇갈렸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 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단은 용산에 옮긴 것 자체는 좀 시민들한테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보안이나 도청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 이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무엇이 좋았나 하는 건 와닿은 게 없어서 아직은 들인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더 크지 않았나 해서 굳이라는 생각이 아직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돈 50만 원, 30만 원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뒤돌아봐야죠. 예. 아니 대통령이 정말 서민들을
구제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걸 옮기는 최고의 명분이 소통 아니었습니까?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 일종의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옮기겠다. 이게 사실은 명분이었는데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천천히 이전해도 충분히 되는 이전 과정부터 국민과 소통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이전하더라도 이전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단 하루도 현재의 청와대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그래서 취임 이전에 이전해야 된다. 그거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뭐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철학을 가지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철학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독선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그 볼펜 하나도 종이 한 장도 자연인 윤석열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공간 결정도 대통령 개인이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결국은 다 책임지죠. 성과도 부정적인 이 부작용도 다 국민이 책임지는 것이지 대통령 개인이 지금 얼마나 책임지겠습니까?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1년 전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이 한 약속입니다. 오늘 다룬 용산 대통령실 관련 사안들에 대해 PD수첩은 여러 차례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었지만 대통령실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용산에서 새로운 대통령 시대를 연 지 1년. 그래서 우리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는가? 열린 공간만큼이나 소통과 토론이 원활한 사회가 됐는가? 다시 한번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PD수첩에서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해당 사태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 또는 라덕연 대표와 그와 관련 있는 회사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